그래서 아, 그러면 창업하라는갑다 싶어서 이게 사회적인 나의 명령이다 싶어서 창업을 위해서는 공부를 좀 했죠. 했는데 그래도 막상 또 창업해서 하니까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들어와서 내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. 창업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. 의욕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출발해야 했습니다. 사실 자금이 많이 부족하였고 또 개발 인력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부족하였습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출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그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. 제 생각에는 향후 창업을 할 때는 두세 명 정도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기술 개발을 하였습니다. 제가 기술 개발한 것이 기술 이전만 하고 그 종료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. 재작년인가요? 제가 중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. 한국에는 여러 센스 칩들이나 디바이스들이 외국에 그 가져와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걸 보았는데, 최근 저희는 두 가지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. 하나는 헬스케어 센스 디바이스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 센스 디바이스입니다. 올 12월 안으로 두 제품을 런칭하려고 합니다. 곧잘 런칭되어서 좋은 판매 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